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사주를 감명할 때 일간의 특성이 워낙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주라도 감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어떤 사주라도 깊게 들어가서 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강의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자.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예를 들면 개수를 갖고 있다. 사주에서 개수 일간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간의 특성을 알았는데 이 개수를 갖고 있으면 가장 먼저 뭘 봐야 하냐? 오행상 목의 유무를 봐줘야 한다 이 말이야. 목 사주에 여기 팔자에 여덟 글자에 오행상 목이 있느냐 있냐 없냐 유무를 봐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유무 있냐 없냐. 왜 그러냐? 개수가 오행상으로는 수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수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물상으로는 비에 해당이 됩니다. 비. 자, 해석할 땐 비로 잘 해석해보자. 비의 목적은, 개수를 갖고 있으면 비의 목적은 뭐냐? 만물을 키우는 데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만물을 키우는 데. 그러면 사주 원국에, 사주 팔자에 오행상 목이 있으면은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물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좋겠죠. 그런데 사주에서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없다 그런 경우 이 개수는 수생목해서 자기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사주 원국이 없을 때는 다른 쪽으로 가게 되겠죠. 어쨌든 유무를 봐줘야 한다. 근데 목은 두 가지로 나누죠. 갑목과 을목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갑목과 을목. 그런데 이 개수를 다시 보니까 얘는 성질 자체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차가워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근본적으로 화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 그래서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느라고 화가 필요하니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개수는 더욱더 거듭난다. 나이가 먹었든 적든 간에 띄워줘라. 그러면 더욱더 자기의 역량,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나 연인관계에서 개수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개수다면 무조건 띄워라, 칭찬해줘라, 격려해줘라.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능력을 배가시키고 여러 가지로 이롭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갑목과 을목에 있느냐 이걸 봐줘야겠지. 그러면 이 개수는 목을 키우려고 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뭘 원하냐면 화기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화. 그래서 사주에서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행상 목이 있냐 없냐를 보고 목이 있으면 목적물이 있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목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소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속. 소속은 월급 받는 거니까 직장인이겠죠. 직장인이나 단직적으로 한번 사주 구성을 보고 이렇게 턴을 하면서 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개수가 오행상 목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주 원국에서 목을 가지고 있는데 화기가 없다. 그러면 차가운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기가 있냐 없냐를 봐야겠죠. 유무를 봐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 여기서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병화와 정화. 자, 그러면 사주에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좀 참고해 볼 것은 화의 기운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줘야겠죠. 만약에 사주에서 오행상 목이 있는데 화기가 없을 때는 화가 운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치고 가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되고 화기가 사주 원고 오행상 목과 화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주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살아가는데 괜찮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목은 있지만 만약에 화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 다시 이야기지만 화기가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린다. 그 전까지는 수고와 노력을 해도 열심히 수생목을 했지만 얘가 큰 결실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결실이 없느냐? 얘는 목은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한다면 바로 음지나무가 된다는 걸 얘기죠. 음지나무. 음지나무는 왜 그러냐? 결실이 약하다. 결실이 있어도 햇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얻기 상품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변할 때는 화기가 없을 때는 목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대로 영양 발휘를 못한다. 혹은 열심히 해봤지만은 뭔가 늘 부족하다 이렇게 통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개수는 모양상 목과 화의 유무를 봐줘라. 이것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 그 중에서도 정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로지 좋아하는 것은 병화를 좋아하더라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화 중에서 병화를 가장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했죠. 병화는 어디에 있는 걸 좋아하냐면 천간에 있을 때를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천간. 사주에서 개수를 갖고 있다면 천간이니까 여기 병이나 여기 병화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개수는 정화를 왜 싫어하냐면 얘는 빛이요. 얘는 태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잘못하면 증발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혹은 그걸 통해서 정계 상충을 통해서 본인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화는 개수가 굉장히 싫어한다 이걸 해줘요. 같은 화인데도. 그럼 목은 어떻냐? 개수는 갑목과 을목을 좋아하는데 근본적으로 개수는 유일하게 갑목 자체를 좋아합니다. 을목으로 가는 것은 자기가 희생을 했지만 큰 보람을 못 느껴요. 근데 사주에서 개수를 갖고 있으면서 을목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럴 때는 만약에 을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을묘처럼 이렇게 을묘시다 그러면 문화예술적으로 가는 성질이 많다. 그래서 기술성, 예술성, 창의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개수를 갖고 있는데 을목이 있다. 천간에 을목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기술성, 예술성, 창의성으로 진로 문제를 선택하는 게 좋고 갑목이라면 그래도 개인적인 일을 해도 좋다. 사업적인 기운 쪽으로 가도 좋고 어쨌든 목적이 있으니까 때만 기다리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 개수가 여기서 금에 관계된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금에 사주에서 금이 있는데 특히 신금이 있을 때 사주에서 신금의 유무를 봐줘라. 이것만 좀 봐줘라 이걸 이야기해요. 유무. 개수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신금이 있느냐 없느냐. 신금이 있는데 반드시 신금이 어디 위치에 있냐, 천간이냐, 치지냐. 개수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개수를 갖고 있는데, 천간에 시에서 신금을 갖고 있다. 아니, 월지에서 신금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경우 어떠냐. 이것은 자세히 참고해봐라. 개수가 신금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지는 않는데, 천간에 있을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싫어해요. 얘를요, 신금을요. 인성이죠. 변인이죠. 엄청 싫어해요. 지지에 있을 때는 지지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수는 신금이 지지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천간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얘는 바로 병화를 잡아먹기 때문에 병신합으로서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병화가 좀 병신합으로 제거를 시키고 병화가 있는데 신금 대운이 들으면 병신합으로서 제거를 시키니 이때 이 신금이 가장 중요한 개수에게 있을 병화를 돈이죠. 재성이죠. 얘를 제거를 시키고 맹모추게 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모양상 목을 키우고 있는데 햇빛이 쫙 비춰주면 좋은데 여기 갑자기 예를 들면 신금이 와서
태양을 가리면, 구름이 와서 태양을 가리게 된다면 어두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개수는 열심히 목을 키우고자 했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다 이걸 내죠. 그래서 사주에서 일간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먼저 세 가지를 보라. 신금이 있느냐 없느냐, 천간에 있느냐 없느냐, 지지에 있는 것은 좋다. 천간에 있는 것은 무진장 싫어한다. 그래서 신금이 들어오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라.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시라. 그리고 이 개수는 오행상 목과 화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다. 괜찮다. 룰루라라 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얘는 있지만, 화는 있지만, 만약에 목이 운해서 들어올 때, 그럴 때는 박자가 맞으니까 이럴 때는 개인적인 사업을 거미해도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 왜? 화는 있지만 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운해서 들어올 때, 대운해서 들어올 때. 근데 목은 있지만 화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뭐냐,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화가 올 때까지 를 기다려주라 이걸 이야기해. 얘는 다른 걸 원하지 않아. 오행상 목과 화만 있어도 살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그래서 개수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세 가지를 보자. 목이 있냐, 화가 있냐, 금이 있냐. 특히 금 중에서 경금이 아닌 신금의 유무를 봐주라. 그리고 화 중에서는 병화의 유무를 봐주라. 정화는 싫어하더라. 그 다음에 목 중에서도 간목과 을목, 간목을 좋아하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간목과 병화와 신금의 유무를 잘 봐주고 그것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걸 놓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수일간을 가지고 척 보는 순간 오행상 목이 있구나, 화도 있구나, 괜찮겠죠. 병화가 있구나, 간목이 있구나, 을목이 괜찮겠죠. 그런데 있지만은, 목은 있지만 없는 경우. 또 다시 얘는 없고 목과 화가 없고 금수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개수가 금수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면은 우울지수가 높다. 예민하고 우울지수가 높기 때문에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유연성, 융통성이 부족하겠죠. 금수가 많으면. 그래서 주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개수가 오행상 가장 중요한 목과 화가 없으니까, 자기의 목적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참고해서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것이 깨져있냐 아니면 잘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유무를 먼저 보시고 사주를 감명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